고리대금업을 보는 역사학의 관점 대 경제학의 관점. 전통시대에는 이자율이 매우 높았다. 오늘날 금리는 연간 3, 4%의 범위이다. 만약 100원을 껐다면 1년 후 104원으로 갚으면 되는 정도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 금리 수준은 연간 1, 2%의 범위다. 즉, 100원을 껐다면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면 많아봤자 102원 정도 갚는 수준이라 할수 있겠다. 그런데 과거의 금리는 어떠했나? 고려시대에는 광학보라는 장학재단이 있었다. 946년에 설치된다. 불교에 입문하여 스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설치한 재단이었다. 그런데 광학보는 일정한 자금을 마련한 후 일반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로 운영되었다. 당시의 이자율의 수준은 이랬다. 쌀 15두를 빌려주면 5두를 이자로 받았고, 옷감 15필을 빌려주면 5필의 이자를 받았다.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냈으니 대략 연 33%의 높은 이자율이었다. 당시에는 화폐 경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33%는 곧 실질 금리를 뜻했지. 하지만 백성들 사이에서 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원성이 일자, 982년에 납부한 이자의 총액이 원금과 같아지면 더 이상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만 갚도록 했다. 즉, 100원을 껐는데 이미 이자로 100원어치를 냈다면 앞으로는 원금 100원만 더 갚으라는 얘기였다. 이걸 전문 용어로 자모정식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가면 금리 수준은 연 5할 수준으로 급등하게 된다. 연 5할의 금리는 정부가 왕실의 쌀, 면포 등을 민간에 빌려주고 받았던 법정 이자율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민가에서도 차용하였으니 봄에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5할의 이자를 받았다. 하지만 봄에서 가을까지 7, 8개월 빌려주고 5할을 받았기 때문에 연리로 따지면 7할이 넘는 어마어마한 고금리였다. 요즘 악명높은 사채업자들도 연금리로 따지면 5할 정도의 수준인데 그것보다도 더 높았던 것이다.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해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조선시대 내내 인구의 다수가 노비로 채워졌던 사회적 병폐를 낳기도 했다. 조선시대의 금리 정책. 조선 초부터 고리대금에 대한 원성이 많았던 터라, 고려시대에 행해졌던 자모정식법을 시행토록 했다. 즉, 원금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숙종 때인 1717년에는 금리 자체에도 상한선을 두게 된다. 이 시기는 조선의 경제가 쌀이나 면포로 돈을 대신하던 현물 경제에서 점차 화폐 경제로 이행하던 때였다. 다만 조선시대 내내 현물 중심의 경제를 벗어나지는 못했지. 따라서 돈놀이가 대단히 성행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돈놀이에 제한을 건 것이다. 1717년의 금리 정책을 보면 돈이나 면포는 연 2할, 곡식은 연 5할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때 2할짜리는 단리, 5할짜리는 장리라고 불렀다. 조선 후기에도 이자율에 대한 규제 정책은 계속되었다. 돈이나 면포에 대한 연 2할의 단리는 3년 이상 받지 못하게 하거나 이자의 총액이 원금의 6할을 넘지 못하도록 했고, 곡식에 대한 5할의 장리에 대해서는 조선 초기처럼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1727년부터는 어떤 이자를 막론하고 이자는 1년 이상 받을 수 없게 했다. 이 말은 곧 10년이 지나도 1년치 이자만 받으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경제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지는 무대포식 정책이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이를 지키려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조선시대가 고리 대금업에 관대했던 이유. 조선의 유학자들은 상업이나 공업은 천시하면서 고리 대금업에 대해서는 무던히도 관대했다. 왜냐? 자신들이 바로 고리 대금업자였기 때문이다. 만약 고리 대금이 없었으면 흉년에 가난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겠는가? 이런 논리로 오활의 장리를 오히려 옹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사건은 조선 초기의 정승, 정인지에 대한 궁중의 논쟁이었다. 1478년 당시 성종은 명망이 높고 학문이 깊은 유학자들에게 삼로 오경이라는 직위를 하사하려고 했고 이때 거론됐던 인물이 정인지였다. 그는 태종 때부터 관직에 나와 성종 때까지 6대의 임금을 섬기면서 벼슬이 영의정에 올랐던 인물이었다. 세종 때는 한글 창제 사업에 헌신했고 문종 때는 고려사를 개편하는 등 학문으로도 이름이 높았다. 때문에 삼로오경에는 정인지만한 인물도 없었다. 그런데 주위에서 자꾸 딴지를 걸었다. 정인지는 그럴 인물이 안됩니다. 실은 악덕 고리대금 업자입니다. 성균과 유생들도 고리대금을 일삼고 큰 집을 사들이고 있는 정인지에 대해 불만이 많사옵니다. 그러자 정인지를 옹호하는 세력들은 쉴드를 쳤다. 백성들이 어려울 때 곡식을 꿔주는 게 잘못인가요? 여기 관료들 중에 고리대금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리는 것도 아니고 나라 법대로 5알의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것이 뭐가 나쁘다는 건지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으니 정인지는 이익을 탐하는 자이옵니다. 최근에 큰 집을 사들여 남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한명회가 반박했다. 한명회, 정인지가 백성들에게 곡물을 빌려줬다는 말은 들었어도 남의 재산을 탈취했다는 말은 또 처음 듣소. 자기 돈으로 큰 집을 사들이는 게 뭐 그리 잘못이라는 건지 논쟁은 끝날 줄을 몰랐고 급기야 골치 아파진 성종은 정인지의 임명을 취소하기에 이른다. 조선의 고리대금업 과연 무엇이 잘못인가? 보통 역사학자들은 경제 논리보다는 사회적인 형평성을 더 중시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고리대금업에 관련된 글을 찾아봐도 이자율을 강제로 낮추게 한 왕들의 정책에 대해서는 한사코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고리대금을 일삼는 귀족들에게는 백성들의 고열을 빼먹는 사악한 무리로만 비난하고 있다. 여기서는 경제적인 관점만을 말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먼저 전통시대 이자율이 높은 이유는 이렇다. 첫 번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째, 저축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 번째, 금융업이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농경사회에서는 흉년이 들면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금리가 천정부지로 뛰었다. 때문에 상황이 급박할 때 농민들은 연 이자율 5할이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걸 강제로 상한선을 잘라서 규제를 하고자 했던 것이다. 만약 농촌경제에서 금리가 연 7할 정도로 책정되었다면 그것은 수요공급에 의거한 적정한 시장가격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낮추다 보면 그 값에는 절대 못 내주겠다면서 꺼주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반대로 꺼가려는 사람들이 폭증하여 채권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몰래 암시장이 생겨나게 되고 이전에 7할 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 수준의 사채시장이 생겨나고 만다. 경제학에서 흔히 말하고 있는 가격 통제의 폐단이
불가피하게 생기게 된다. 어쩌면 고리대금업 자체보다는 고리대금업을 규제했기 때문에 몰락한 농민들이 집단 노비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자율을 근본적으로 낮추려면 금융업이나 저축이 발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물경제를 금융경제로 치환시킬 수 있는 바로 화폐의 도입이 근본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두 번째, 금리 정책에서도 곳곳에 문제점이 보인다. 무엇보다 이자 총액을 원금 이상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건 도통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된다. 가령 100원을 꿨는데 이자율이 연 50%라고 치자. 그런데 이걸 1년 안에 갚으면 이자율은 50%지만 이자 총액은 원금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3년이 지나서 갚게 되면 금리는 연 3할로 뚝 떨어지게 된다. 5년이 지나서 갚게 되면 금리는 연 16% 수준이 된다. 10년이 지나서 갚게 되면 금리는 연 7% 수준이다. 20년이 지나서 갚게 되면 금리는 연 3.5% 수준이다. 늦게 갚을수록 채무자만 좋은 일이다. 결국 채권자는 공급을 줄일 테고 채무자의 수요는 폭증하고 역시 암시장이 생겨나는 듯 경제적인 폐단이 발생하여 실제 거래되는 이자율 수준은 기존의 50%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흔히 경제학에서 말하는 최고 가격제의 폐단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세 번째, 곡식의 금리는 연 5할을 받으면서 화폐와 면포의 금리를 25%로 하는 것도 잘못. 당시 곡식과 면포는 시장에서 화폐로 통용되던 제품이라 두 재화는 교환에 있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야 한다. 1원어치의 곡식과 1원어치의 면포는 같은 금리를 형성해야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금리가 다르다는 것은 약간만 꼼수를 쓰면 엄청난 차익을 남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령 돈 100원을 꺼서 그것으로 쌀 100원어치를 사고 쌀 100원어치를 다른 사람에게 꿔준 다음에 1년 뒤 이자와 원금으로 돈 150원을 받고 다시 꿔간 돈 이자 120원을 갚게 되면 돈 한 푼 안 쓰고도 30원을 벌게 되는 희한한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경제가 교란되고 사람들은 화폐 사용을 꺼리게 된다.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 아닐 수 없다. 네 번째, 고리 대금업이 왜 욕먹을 짓인가? 생산의 기본적인 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다. 고리대금은 곧 자본이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본을 공짜로 쓸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자본을 빌려 쓰는 사람들은 그 대가로 채권자에게 이자를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높은 이자는 당시의 경제적 수준에 맞춰진 균형 가격 수준일 뿐인데 이를 두고 어찌 고리대금업 자체만을 탓할 수 있겠는가? 어떤 학자들은 조선이라는 사회가 상업과 공업 등 부를 증진시키는 기초산업을 천시하면서 고리대금업에는 관용적이었다고 대차게 까고 있는데 오히려 상업과 공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면 무엇보다 선도적으로 해야 할 것은 고리대금업과 같은 금융업의 발달이다. 왜냐하면 금융업 등으로 거대 자본이 만들어져야 경제는 더 큰 생산 기여와 함께 규모의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고리대금업을 폐악으로 생각하는 것은 경제 생산의 기본 요소이기도 한 자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조선이라는 사회는 오히려 고리대금업 등의 강력한 철퇴를 휘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후기 신흥 부유층도 생기고 고질적인 계급 질서도 무너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맞았던 것이다.